안녕하세요. 노 아이디어. 이번에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빚도 좀 있는 남편한테 시집와서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올해랑 그래도 돈을 좀 벌긴 했는데,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둘다 프리랜서여서 앞날이 많이 불안합니다. 남편도 저도 입시 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닐 거란 생각에 앞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예능 쪽에 저희 있나? 부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고요. 또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전 사실 대학 교수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대학 교수는커녕 어디 시간 강사도 나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특히 올해나 내년에 꼭 강사로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이미 이 학교에 강사 시험을 두 번이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삼수 사수 도전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답답해서 꽃대신당 화성 언니께 도움 요청차 사연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개회생이 돼지가 3월생이면 본인이 팔자에 남편이 돈이 많고 재복이 많고 부유한 신랑을 만날 수는 없어. 본인 사주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 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남편이 착하고 나하고 동반되면서 같이 친구처럼 잘 성실하게만 오면 그게 금상첨화. 왜냐면 우리 되게 사주가 높으면서도 되게 강한 그런 면이 있거든. 예, 어떻게 보면 기가 세다 그러죠, 여자치고. 지금 직업적으로 프리랜서 선생님이다, 시간 강사 선생님이다, 들은 것 같은데, 본인 사주로 보면 예능, 예술, 그렇지 않으면 기술, 운동,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 아나운서, 말로 벌어먹는 직업, 뭐, 이런 쪽으로 종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주팔자에 보면은 평범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주긴 하나, 되게 열심히 이 사고력이라고 하죠. 정신력. 이게 남들보단 되게 강한 여자라고 난 봐요. 그래서, 신랑하고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원래는 직장으로서는 좀 안정적이게 지금은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 왜냐면 본인 애들이 주어진 게 없지만, 본인이 조금 나중에는 좀 나이가 먹어서 한 40줄 후반이나 아니면 50대쯤 돼서는, 시간 강사 뭐 선생님이라니까 뭐 학원 운영을 그때 정도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단체 활동을 못하는 이 사주가 있어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이 돼서는 못해. 본인이 이 오너의 이 기질이 있고, CEO의 기질이 있거든. 대장의 기질이 있어. 여자치고는 되게 깡단이 좋은데, 욕심도 있죠. 근데, 30대에 들어와서 본인이 상반기에는 그럭저럭 넘어왔지만, 30 중반, 35, 6, 요때 와서 조금 본인이 힘들었을 걸로 보고, 30대보다는 선생님 봤을 때는 40대가 더 좋은 것 같고, 20대에는 뭘 모르고 철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초반의 인생보다는 말년 복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에 이 불안감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한테 귀인자가 들어와서 42에 가면은 본인이 조금 뜻하지 않는 일적으로 본인이 크게 놀수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쯤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어? 그 시험을 봤는데 지금
몇 번은 뭐 두 번 정도 떨어진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되면 마흔 한 둘, 하나 둘 되면은 시험에 도달을 해서 그 일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고. 원래 사주로 보면은 우리 언니, 남편이 크게 이렇게 벌어다 주는 것보다 내가 벌어서 남편을 리더하고 가는 게 더 부부간에 있는 금술에서는 더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경자년에는 조금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조금 근심에 걱정이 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팁을 준다라면 내년에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운에 좀 아홉곱에 내가 슬럼프 지침, 가정사에 좀 불화 이런 게 조금 들어올 수 있어. 그걸 타내면은 우리 언니야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조금 가다가 좀 맥힘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타내지도 말고 본인이 지금 맡은 바에 전문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 그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시면 이 꽃대신당 언니야가 42에 보면은 분명히 당신한테 좋은 일이, 여태까지 39비에 들어오면서 신랑하고 언제 결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근데 내가 봤을 때 30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많이 본인이 인생론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많이 패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본인이 40줄에 들어서는 성과력을 조금 가질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힘을 내고 올 하반기에서 내년 또 후년까지는 조금 본인이 버거운 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포기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본인이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조금 내 마이 컨트롤을 잘해서 내년에 후년에 조금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